자, 드디어 첫 번째 도시. 안녕하세요. 손민성입니다. 이혼 2년 차고요. 2년 차밖에 안 됐네. 일단 스타일 봐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스타일부터 어리다. 항상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완전 떨리잖아, 또. 떨리죠. 얼마나 떨릴까. 어디 앉으실 거예요? 맞아, 처음에 자리 잘 앉아야 돼요. 그렇지, 아, 어, 거기 좋아. 가운데. 아주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아요. 뭐 말할 사람도 없고. 야, 너무 조용하니까. 잘생겼다. 약간 김무열 씨 느낌 있죠? 어, 김무열 씨 있어요. 네. 어깨도 듬직한 스타일. 어. 아유, 매력 있어. 긴장감은 좀 없었고 오히려 기대랑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대놓고 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오, 역시 과감하군. 처음 딱 봤는데 아,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바로요? 와, 역시 MG 아주 솔직해요. 아우, 나 요즘 태어났으면 장난 아니었겠다. 일단 6할은 되지 않나. 어. 더 높을 것 같은데? 한 80% 될 것 같은데요? 여자분이시다. 오, 오, 근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우와, 왜 이렇게 예뻐? 배우같이 생겼네. 응, 너무 이쁘죠. 저 얼핏 봤는데 정유미 씨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이혼은 1년 차 됐고. 얼마 안 됐네. 저 같은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재밌대요. 웃기대요. 좀 제가 주접도 좀 많이 떨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병맛?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아하. 어머, 저렇게 이쁜데? 뭔가 엉뚱한 면이 있나 봐. 하... 루프요. 요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 같아. 한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하신데 앉으십니다. 편하신데 앉으십니다. 어디 앉을까? 아, 적당히 지켜보겠다. 딱 좋아, 딱 좋아. 저만 왔어요. 아, 네. 물 드릴까요? 어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마음 드는 것 같은데. 오, 아, 씩씩. 손.
어? 어? 손민성이에요. 손민성. 성. 네. 나 손 달래는 줄 알았어. 나도 손, 나도. 손 어떻게 돼? 벌써? 민성이라. 야, 요즘 MZ들 벌써 손 좀 잡아봐도 돼. 말아요.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그 손만 나오길래. 손. 네. 아, 저는 박혜경이에요. 아, 박혜자 경제. 경. 반갑습니다. 박혜경이에요. 혜경. 네. 네. 박혜경이에요. 혜경. 네. 네. 몇 번 말해줘. 이름 잘 못 외워서. 아, 네. 혹시 또 물어봐도. 네.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강원도 춘천이요. 아. 가보셨어요? 아니요. 어디? 저는 서울. 서울이요? 서울 어디 쪽이세요? 저는 연신내 쪽. 어디요? 은평구. 아, 연신내. 아, 연신내. 어. 아, 연신내. 연신내. 어. 혹시 MBTI가? 저 EST고요. E요? 네. 되게 조용하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떠들기가 좀. 저는 T가 90이 넘어요. 아, 진짜요? 저는 F가 98? 근데 F인 척도 잘해요. 완전 반대네? 잘 맞을 수도 있는데. 다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남자네. 어머. 뭔가 아이돌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심규덕입니다. 이혼 1년 차고요. 진짜 어린 것 같은데요? 어린 나이에 이혼남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일기소침해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돌싱글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랑 비슷한 상처를 공유하는 분들께서 나오셔서 또 새로운 사람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매일매일 꿈꾸죠.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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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아무데나 앉은 자리. 자, 어디에 앉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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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마주 보겠다. 두 분 와 계신 거예요? 네. 제가 먼저 왔고. 제가 두 번째로. 손민성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혜경이요. 박혜? 혜경. 아, 혜경이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심규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서울. 서울이요? 서울에서 왔어요. 왜 서울? 서울 어디 사세요, 혹시? 저 연신내요. 위쪽에 있는? 에. 어디든 사세요? 저 사는 데는 서초동이에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춘천이요. 춘천이요? 강원도 춘천. 춘천에서 서울로 왔다가 내려오실 때 네. 아, 힘드셨겠다. 괜찮았어. 생각보다 가까워요, 춘천. 아, 약간 거리 디스인가? 어. 서초동이면 1시간 좀 넘게. 아, 진짜요? 햇빛 진짜 많이 든다. 햇빛 진짜 많이 든다. 오늘 원래 눈 온다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 제가 날씨 요정이라. 아, 그런 걸지도. 어필 진짜. 날씨 요정이래. 같이 다녀야겠다. 계속 춥던데 너무. 같이 다녀야겠다. 계속 춥던데 너무. 오, 이거 플러팅 아니에요? 오늘 날씨 좋은 것 같아요. 러블리해. 오, 너무 귀여운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세봄입니다. 이혼 2년 차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네. 인기 많겠다. 진짜 말 안 하면 결혼한지도 모르겠다. 너무 어리다. 한 3, 4주 전에 좋은 인연을 만나는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지금도 딱 느낌을 많이 보거든요. 저 재미있으신 분. 생각만 해도 설레요. 아, 재미있는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오셨다. 안녕하세요. 야, 과연 어디 앉을까 이분은? 편한 데 앉으면 된대요. 아, 어디 앉을까요? 어, 둘 다 지금 쳐다봐. 약간 긴장됐어. 어디 앉을까? 아, 좋아요. 여기 앉을게요. 아, 좋아요. 그렇지. 진짜. 아주 좋아요. 오, 좋아. 그 사이에 딱 사이에. 아, 좋아요. 여기 앉을게요. 경쟁을 해서 물을 벌컥벌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미소 봐봐. 너무 좋아. 저는 손민성이고요. 네. 제 첫 번째 어머니. 저는 박혜경이요. 저는 장세봄이요. 세봄? 네, 이름 예쁘시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뭐가 뭐야? 아니, 웃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본인도 지금 어색한 거예요. 이거? 난 순간 지혜가 보였어. 내가 보였어요. 리액션 해봐, 리액션. 방송 아니, 끊어갈게요. 아, 방송 끊어갈게요. 아, 방송 끊어갈게요.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새는 아이새예요. 네. 네. 얼굴을 못 쳐다보네. 오, 스캐닝하고 있네. 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있나 봐요. 못 쳐다보는데요? 그렇죠?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서울이요. 아, 다 서울이시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강원도 춘천이고요.
그럼 서울이시네. 아. 원래 다 고향도 서울이세요? 네. 저도 원래 고향은 서울이긴 해요. 아, 근데 갑자기 진짜 더 긴장을 하네요. 세범 씨가 들어오고 나서. 술 드세요? 네. 좋아하세요? 잘은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요. 맛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최종규입니다. 이혼 3년 차입니다. 3년 차. 영표요. 네. 왜 저 생각이 없어? 커플이 될 확률이요? 80% 이상 봅니다. 네. 아~ 외향적인 걸로만 그 사람이 판단을 한다면 제가 자신 없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고서 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저. 오, 자신감 좋아요. 정말 사랑 하나로만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새로운 사랑을 꿈꾸기 위해서 출연하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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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편하신 데 앉으시면 된대. 저는 편.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 어? 오. 리어캣이야 거의. 박태경 씨는 이번 시즌에서 이게 표정 볼 맛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예, 완전 미역해. 근데 웃으면서 진짜 표정 다 드러나. 어 맞아요. 씨도. 네. 기쁘네. 어 감사합니다. 술 좋아하시죠? 저요? 네. 아, 그냥 뭐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오, 좋아해, 좋아해. 긴장 잘 안 하고 되게 여유 있고. 네, 좀 여유 있고 긴장 안 내고. 항상 웃고.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인천에서 왔습니다. 네. 다들 멀리서 오셨나? 다 멀리서 오셨구나. 네. 아, 그쵸, 여기가 제일 좋다. 네, 제가 여기 순간 제 눈을 착각했어요. 근데 뭔가 다들 돌싱 같지가 않으세요. 어 맞아요. 다 얘기 안 하면 다 모를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 얘기 안 하면 지금 전혀 돌싱글지 느낌이 아니에요. 다 오셔봐야 알겠지만 나이가 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느낌에. 혹시 모르죠. 걱정이 많아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진입니다. 이혼 5년 차이고 오. 경북 칠곡군에서 왔습니다. 칠곡? 네, 본 적. 어? 칠곡에서 태어났어요? 네. 없진 않습니다. 오우,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 이상형이 있다면 표현할 것 같아요.
마음이 든다고. 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야. 네, 뭐 마음에 들면. 네. 저는 최고의 비타민이 아닐까요? 성격이 되게 밝구나. 자신감 뿜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제일 좋아합니다.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저한테 기회가 온 것처럼 지금 쨍하고 해뜰 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수진 씨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것 같아 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 아까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 해뜰 날 송대관 선생님 노래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아니,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것 같아요.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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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은 어디에 앉을까? 좋아하시는 분이 앉으시면 좋아하시는 분이 앉으시면 여자를 이렇게 힐끔 본다, 여자들은. 아, 맞아요. 라이벌들이랑 오면은 경계를 하죠. 물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실고기 비타민인데 너무 긴장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요? 저는 혹시 경북 아세요? 네. 대구 밑에서 왔어요. 오, 제일 가까이 온 데서 오셨다. 아, 진짜요? 저는 수도권, 서울, 인천, 춘천이셔서 아, 그나마 가까운 데서. 사투리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저요? 불편해가지고. 좀 친해지면 사투리 쓰지 않을까요? 바로 쓰시네. 친해졌다, 친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2년 차 김규원입니다. 오, 얼굴 되게 조그매. 공용상. 공용상, 공유. 아니요, 요즘에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점점 푸석푸석해져서 그런 건지. 네. 멋있다, 남자답다라는 말보다는 뭐 귀엽다, 뭐 강아지 같다, 뭐 공룡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다. 네. 정말 좋은 분이 인연이 돼서 만난다면 네, 결혼 다시 하고 싶어요. 결혼 생각이 다들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들이 긴장했어. 자리를 어디 앉아야 되지? 어디 앉아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앉는 게 좀 애매하지. 편하신데 앉으시면 되는데. 예, 제 끝으로 앉겠습니다. 아이고. 와, 갑자기 경쟁자 분위기가 돼버렸어. 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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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경 씨 옆에 앉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규온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규온이고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키가 엄청 크시다. 키가 몇이세요? 저 83입니다. 아, 그럼 키 크시나? 덥다.
아, 키가 크면 좀 남자는 경계를 하게 되나요? 어때요? 그런... 딱히 그렇진 않... 근처에 안 가면 돼요. 일단 안 앉아있고, 가면 됩니다. 앉아있고. 얘는 일단 먹고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러니까 표정이 싹 약간 굳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처음인 줄 알고 근데 이게 안에 계셔가지고 놀랬네요. 남자들이 약간 또 표정이 바뀌네요. 경쟁자가 등장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딱 뵙기로는 다 엄청 젊어 보이시네요. 네. 젊어 보이시네요. 아, 진짜 젊다 다. 근데... 다 돌싱 아닌 것 같죠?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설마 끝인가? 설마 끝인 거 아니에요? 4대 3이요? 아니게 서바이벌이요? 살벌하네. 아니겠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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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오시네. 오고 계세요. 오셨고. 응? 안녕하세요. 저는 손세아입니다. 저는 이혼 1년 차이고요. 얘기해야 돼요. 누구 닮았지?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누구, 진짜? 누구? 신세경 씨랑 김소은 씨 이렇게 두 분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있다. 이혼한지 모르겠다. 아니, 어떡해 다 이뻐. 외모는 사실 크게 기준은 없는 것 같고 좀 표현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편한 연애? 막 거창하지 않아도 좀 소소하게 생활할 수 있고 서로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요. 궁금해, 남자들 표정. 나도. 인기 많을 것 같아. 네, 인기 많을 것 네. 같아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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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앉을래나? 견제한다. 또 견제한다. 술고기 비타민 왜 이렇게 굉장하는 거야? 견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호. 좋아해. 은근히 표정에서 다 나와요. 그니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진짜? 4대 4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8명입니다. 오, 좋아요. 이번 시즌 8명.